흥랑생 49제 천도제 제53회차 서기록입니다. 만이 비음 운계 신막하견 모아 문저 시신마요득여시 행가야 현어 종교료 허호양 미어연공상병 각진 화상 주견이 니라나 미타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듣는 것이 무엇이고 확연한 내가 없거늘 듣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깨달으면 꾀꼬리 소리와 제비의 지적임을 시끄러운 대로 맡겨두지만 그렇지 못하면 궁상각치우 세상의 모든 소리에 항상 끌려다니느니라. 지난 시간에는요 모든 인연된 분들과 영가님을 찬탄하는 가영에 대해서 거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704페이지 영가님들께 법 공양을 권청하는 차거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영가님들 초청해서 앉아 계시니까 이제 법 공양을 권청을 하게 되죠. 형원담직 무고 무금 요체원명 하생하사 변시 스가세존 마갈 엄관시지절 얼마대사소림 면벽지갑 동소인 일연하직 곽시쌍보총령 토중수유책이 제불자 환희득담 저건 명지일구마 마음 근원 말고 맑음고 요함이 고금없고 묘한 본체 둥글고도 밝고 활간하고 죽음없사오니 이는 바로 서가세존 말갈타국질이고 달마대사 소림사의 면벽기도경지 서가세존 니연 선화강가에서 관 밖으로 두 발 내어 보이셨 달마대사 총령 이래신 발 한 짝 들고 갔네 금월 금일 니자니 모여주신 모든 영가 불자 시의와 같이 고요하고 밝은 지혜 정체 들을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 잠시 묵념을 하죠. 묵념을 했다가 부왕은 현현 시청 명령력 양이야 회득 돈증 법신 영멸기허 기혹 미연 숭불실력 창법까지 부차 향단수와 묘공 증호 무세 물어보고 내려봄에 현현하고 보고 들음 분명하고 영력하니 것들을 아신다면 법신들이 증득하여 굶주림을 면하건만 그러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미신력과 법력 빌어 이 법단에 내려오셔 법고 양을 받으시고 무생법인이로 소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의사가 환자의 질병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듯이 중생들의 근기 따라 응병약 대기설법으로 예토인 사바세계 중생들을 극락으로 보내시면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에서 48대 원으로 중생들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원효 대사의 소회에 의하면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상에 융통하지 못하는 데가 없고, 또 바다와 같아서 자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더러운 업을 인연하면 오탁에 떨어지고, 또한 깨끗한 인연을 만나면 욕, 유, 견, 무명의 사류를 끊고 열반을 얻는데, 결국 깨치고 보면은요, 예토와 정토는 한마음에 있는 것이고, 결국 생사도 열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헛보 성취윤회 욕취고 명위 삼계 삼계 업보 유심 소생이 일어나 중생들은 업보를 형성하며 지옥아귀 축생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하기에 삼계다라고 하지만 삼계 업보는 결국 알고 보면 전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은요 여러분들 세세생생 열반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극락왕생 49제 천도제 제 5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